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군 고구마 육군의 직속 상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터 대통령님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상관이란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합니다. 명령은 상관이 직무상 바라는 지시를 말하고 상급자는 상위 계급자 또는 상위 서열자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속 상관은 지휘 계통상의 중대장급 이상의 상급 지휘관 및 명령권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대장급 이하인 소대장, 분대장은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관과 직속 상관이 구분이 되시나요? 오늘의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구마를 가상의 부대인 육군, 사군, 사군단, 사사단, 사연대, 사대대, 사중대, 사소대, 사분대 소속으로 가정합니다. 먼저 고구마는 사분대 소속입니다. 사분대의 지휘자인 사분대장은 고구마의 지휘계통상 상급자입니다. 인접분대인 1, 2, 3분대 분대장은 고구마의 지휘계통상 상급자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사분대는 사소대 소속입니다. 따라서 사소대의 지휘자인 사소대장은 고구마의 지휘계통상 상관입니다. 인접소대인 1, 2, 3소대의 소대장은 고구마의 지휘계통상 상관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사소대는 사중대 소속입니다. 따라서 사중대의 지휘관인 사중대장은 고구마의 지휘계통상 첫 번째 직속 상관입니다. 인접중대인 1, 2, 3중대의 중대장은 고구마의 직속 상관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사중대는 사대대 소속입니다. 사대대의 지휘관인 사대대장은 고구마의 두 번째 직속 상관입니다. 인접대대인 1, 2, 3대대의 대대장은 고구마의 직속 상관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사대대는 사연대 소속입니다. 사연대의 지휘관인 사연대장은 고구마의 세 번째 직속 상관입니다. 인접연대인 1, 2, 3연대의 연대장은 직속 상관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사연대는 사사단 소속입니다. 사사단의 지휘관인 사사단장은 고구마의 지휘계통상 네 번째 직속 상관입니다. 인접사단인 1, 2, 3사단의 사단장은 직속 상관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사사단은 사군단 소속입니다. 사군단의 지휘관인 사군단장은 고구마의 지휘계통상 다섯 번째 직속 상관입니다. 인접군단인 1, 2, 3군단의 군단장은 직속 상관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사군단은 사군 소속입니다. 사군의 지휘관인 사군사령관은 고구마의 지휘계통상 여섯 번째 직속 상관입니다. 인접군인 1, 2, 3군의 군사령관은 직속 상관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사군은 육군 소속입니다. 사군은 육군참모총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육군참모총장은 고구마의 지휘계통상 일곱 번째 직속 상관입니다. 참고로 육군참모총장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육군장교 중에 최고의 서열을 가집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장교 중에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면 합동참모의장은 전군의 장교 중에 최고의 서열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육군은 국방부 소속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 감독합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지만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구마의 지휘계통상 여덟 번째 직속 상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님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님은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지만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구마의 지휘계통상 아홉 번째 직속 상관입니다. 대통령님은 헌법, 국군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는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따라서 육군뿐만 아니라 국군 전체를 통수하는 국군의 최고 명령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휘 계통을 따라가면 모든 군인은 대통령님의 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대장부터 대통령님까지 직속상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속상관에 대해 잘 알게 되셨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